이동동물원 수업으로 한 80%의 매출이 차지하고요. 찾아가는 동물 수업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연 1억 2천만 원. 거기에 반려동물 분양으로 발생하는 연 매출도 4천만 원에 이른다는데, 성공의 비밀 첫 번째, 발상에 전화한 동물들이 직접 찾아간다. 거기다 동물원에서도 겪지 못한 생생한 만남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 직접 먹이도 줘보고 손으로 살짝 만져도 보고, 어디 가서도 하기 어려운 생생한 체험. 동물을 두려워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대신 생명으로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잊지 못했어요. 귀여워? 엄마는 호자. 호자? 다자네, 다자. 나버리, 너 좋아하는 만화. 좋아하는 만화 속 캐릭터와 상봉한 마법 같은 시간. 아이디어까지 정말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많이 굶어봐야지 이런 아이디어, 많이 굶어봐야 이런 아이디어가 절박함이 있었군요. 사실 그는 3년 전만 해도 고액 연봉을 받으며 모두의 부러움을 사던 은행원. 하지만 날이 갈수록 우울해지기만 했다는데, 했던 일들 또 하고, 그리고 잦은 술자리, 그때 당시에는 인상도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얼굴이 아니라 좀 많이 스트레스에 쌓여가지고 안 좋았었죠. 11년 동안 해온 은행원 생활을 접고 사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흥댕이가 일주일에 한 쌍에서 두 쌍밖에 안 나갔으니까요. 매장에 있으면 파리만 날리고 그래서 힘들었었어요. 시험 삼아 시작한 체험 수업이 성공의 시작이었다. 그곳이 어디든 동물원 떴다 하면 시끌벅적 웃음꽃 피는 건 시간 문제. 특히 동물원 최고의 몸값이라는 왕뱀. 열광이네. 함께 사진을 찍자는 아이와 격하게 거부하는 엄마. 결국 엄마는 사진 찍어주는 걸로 극적 타협에 성공. 피부가 부드럽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엔 잔뜩 웅크린 요 녀석에게 시선 집중. 오감이 만족되겠어요. 안 아파요? 안 아파? 궁금하지? 아저씨 손 안 아파요?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다고요. 순해져라 순해져 순해져라 순해져 하니까 어때요? 자, 수진이가 한번 쓰다듬어 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어, 그렇죠. 따갑지가 않습니다. 저왜 따갑을 것 같아 보면 귀여웠어요. 책에서만 보던 거 실제로 보니까 재밌나 봐요. 멀리 나가지 않아도 가까운 데서 체험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만져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교육이죠.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니 사장님도 덩달아 신바람 날 수밖에. 아이들을 상대하니까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듣고 통제도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제가 즐기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니까 저도 재밌고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그뿐만이 아니다. 체험 수업이 입소문을 타면서 직접 동물을 만나러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까지 생겼는데, 아이들의 혼을 쏙 빼놓는 이것. 도사리 많은 손으로 한 번씩 만져보는 것. 이렇게 안 붙여봐. 친구의 부추김에 손을 내민 여자아이. 이건 아니야. 괜찮아요. 따라오세요. 산과 들에서 뛰놀 수 없는 도시 아이들에게 동물들이 생소하고 낯선 것이 현실. 놀랐어요. 다가웠어.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동물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성공 비밀. 300마리가 넘는 동물들. 앞으로도 숫자는 계속 늘어간다. 쭉. 얘는 목도리 앵무새예요. 세 장 속에는 앵무새, 그리고 토끼, 거북이, 도마뱀까지 각양각색 동물 천국. 재밌어요. 재밌어서 동물의 종류를 계속 늘리게 됩니다. 아, 이 친구도 한번 키워보고 싶고, 아, 이 친구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아직까지 동물들 관리는 혼자서도 거뜬하다는 사장님인데, 이 정도가 얌전한 편이죠? 네, 지금은. 원래 들고 다니면 소리가 동네 떠나가는 소리가 나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씻고 말리는 동안 괜찮아. 얌전히 있느라 고생한 여녀석.
카페도 돌변했다. 바깥으로 가출을 시도한.